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먼저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 파괴를 규탄하는 신원식 장군의 연설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 때문에 잠못 이루고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인 예비역 육군중장 신원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문재인은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파괴해왔습니다.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를 파괴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관계 파탄을 넘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저는 2019년 8월 22일을 1960년, 1950년 6월 25일로 인식합니다. 문재인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전부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문재인의 범죄 행위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6.25 전쟁의 데자뷰와 리턴 매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세종문화회관 대구 북방의 다부동입니다. 저 뒤에 있는 광화문 안강기계 포항입니다, 여러분. 뒤쪽에 있는 서울시청 마산의 신동고개입니다. 여기가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버티고 이겨야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방어선 버티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을 위시해서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제가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올 연말까지 문재인 끌어내려야 합니다. 내려야 하며, 내리려면 목숨을 걸고 이 한마디를 외쳐야 합니다. 1776년 식민지 미국이 당시 최대 강국인 영국에 맞서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무모할 것 같은 그 도전을 가능케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위대한 한마디입니다.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랍니다. 자, 우리도 외칩시다. 하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하야가 아니면 여러분은 죽음을 달라 하십시오. 하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문재인 안 내놓겠죠. 내년 초부터 구호를 바꿔야 됩니다. 탄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총선 압승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보수우파 앞으로 개헌 저지선이니 과반순이 이런 말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200석 이상 얻어서 문재인 탄핵시켜야 합니다. 외쳐보겠습니다. 탄핵이 아니면 탄핵이 아니면 탄핵이 아니면 자유시민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절규가 사적생의 위대한 용기를 만나면 문재인 김정은의 야합을 박살내고 제2의 한강의 기적과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겉으로 문재인 일당에게 경고합니다. 한줌도 안 되는 좌파 쓰레기 문재인 일당! 지금 즉시 김정은의 구애를 벗어나서 자유대한으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야,
탄핵 중간뿐이다. 자, 끝으로 우리의 각오를 세계 만방에 떨친다는 의미에서 제가 구호제 창하겠습니다. 문재인 하면 여러분 매국노, 탄핵이 답이다. 아시겠죠? 세 번 합니다. 문재인 탄핵이 문재인 탄핵이 문재인 탄핵이.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열정적인 신장군의 모습 참 좋았죠.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가슴이 뛰고 호흡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군복을 입었더니 그 감정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역이 아니라서 계급장은 달지 못했지만 조종복을 입고 빨간 마호를 차니까 옛날 전투기 조종을 하던 생각이 물씬 납니다. 신원식 장군께서도 언급했지만 지소미아 폐기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끄는 첫 관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한일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결정한 문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성명서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통렬히 반대한다.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지리정보와 인간정보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다수의 정찰위성, 지상감시 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및 이지스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우수한 잠수함 정보와 감청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한일 양국이 대북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상호 보완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다. 특히 북핵 대비가 당면 최대 안보 과제인 우리에게 지소미아는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여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의 교량이자 한미일 삼각 안보의 발판이다. 정부는 지소미아가 폐기되어도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한일 간 감정의 앙금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보 공유 약정이 원활하게 작동될 것이라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감언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정권은 국익과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거쳐 고려 연방제와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으로 이어질 지소미아 폐기라는 자해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이미 안보고립 심화시킬 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하여 본 협정의 폐기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협정 폐기를 결정한 문 정권의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통렬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양국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북한과는 어떻게든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굴욕적 자세도 마다치 않는 문 정권이 우방국인 일본과는 극도의 감정적 대결로 치닫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보관을 밝혀라.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한 조치는커녕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낮아졌고 북핵이 폐기될 것처럼 호도하면서 일본과의 기본적인 안보 협력 장치마저 제거하려고 한다. 셋째, 문 정권은 이번 지소미아 폐기 결정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대하여 미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였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는 문 정권이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정농단 행위이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 사령부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일본의 협력은 대한민국 안보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있는 문 정권은 한반도 적화 통일의 방조자인가 협력자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 연장과 사회주의 혁명 완성을 위해 국가를 파탄의 길로 내몬다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국가의 생존과 헌법 수호를 위해 부국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11월 22일 이전까지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하여 2019년 11월 23일을 기해 문재인 독재 정권의 퇴진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